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 오랜만에 일본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촬영 중에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뮤직비디오가 하나 업로드가 되었고, 여러분들한테 처음 소개해드리는 아티스트가 있어요. 일본 힙합을 검색하다 보면은 자주 이분의 이름도 노출이 되곤 하는데 저희 채널에서는 처음입니다. 어떻게 읽는지 몰랐다가 검색을 해보니까 위리운가 라고 이렇게 읽더라고요. 위리운가. 4시간 전에 공개된 뮤직비디오고 Feeling Like 이라는 뮤직비디오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많이 제가 알고 있는 이름인데 음악을 듣는 건 처음이거든요. 뮤직비디오가 저희 채널 이름 같아. 24/7 chilling 같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사를 해석을 해보면 뭔가 이런 특정한 주제가 있는 건 아닌데 약간 그런 거죠. 토요일 일요일날 쉬니까 금요일날 오전에 외출하는 나의 기분 같은 곡이라고 해야 될까요? 새 신발을 신고 새 옷을 입고 습도는 없고 청량한 날씨에 외출을 하는 나의 기분, 막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디오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그냥 기분 좋고 깔끔하고 칠한 느낌을 줍니다. 칠 vibes only예요. 그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고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는, 이 곡만 들었을 때는 트렌드가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는 스타일인 것 같아서 더 좋고 그냥 가볍고 즐기는 기분으로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움가의 Feeling Like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랩이 되게 톤은 다운돼 있으면서 되게 도판 느낌도 있어요. 이거 하늘 봐. 하늘이 너무 이쁘잖아. 그리고 이 위리운가랑 같이 옆에 있는 친구들도 그냥 좀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스트리트 브랜드들 룩북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발렌시아가나 뭐 발렌티노나 명품 옷들 입고 막 나타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막 스트리트 브랜드, 뭐 예를 들면 뭐 수프림, 뭐 오베이, 스투시, 카브엠트 뭐 이런 것들을 입고 그냥 뭐 서브컬처를 즐기는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즐기는 느낌? 오! 이 곡은 랩이랑 비트랑 다 들어보면 그냥 한마디예요. 재즈에. 랩도 재즈하고 비트도 재즈하고 날씨도 재즈하고. 우리가 왜 새 신발 신을 때 기분 제일 좋잖아. 그냥 그 기분처럼 살라는 거지. 아우. 이거 지금 들었을 때 생각나는 게,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지브라의 팬이었거든요. 지브라의 히트곡 중에 파티 체커라는 곡이 있었어요. 파티 체커. 그게 진짜 재즈하거든요. 그 바이브가 진짜 재즈한데 그 느낌의 약간 다른 버전 같아. 그냥 모든 게 자유롭고 칠하잖아. 그냥 아름다운 나무들과 잔디가. 그냥 비디오가 되게 아름다워. 음악도 깔끔하고 그냥 그런 거 있잖아. 왜 이런 재즈 힙합 같은 거 틀어주는 바버샵 같은 데서 즐길 만한 그런 트랙? 그냥 이런 거는 막 뉴 드립 이런 거를 자랑하는 것보다 그냥 그 바이브 자체를 우리 모두가 즐기고 사랑하는 그런 느낌이 난 너무 좋은 거야. 아 진짜 기분 좋다 너무. 그냥 딱 내가 가끔 가는 한강 같은 그런 분위기야. 에이
아, 와, 마무리가 되게 멋있다. 헤어컷 딱 끝내고 나서의 그 나의 산뜻한 기분? 아, 이거 너무 좋은데? 후. 아. 그냥 왜 스틸 브랜드들 파는 셀렉샵 같은 데 가면 약간 이런 바이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명품 브랜드 샵 가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바이브와 이런 서브컬처의 굿즈들을 파는 샵의 느낌은 다르니까. 근데 약간 쿠자의 느낌이에요. 그냥 집, 뭐 잔디, 나무, 숲, 그리고 이 래퍼들과 함께 있는 어떤 친구들의 아웃핏 뭐 이런 것들이 다 개성 넘치고 그냥 다들 약간 좀 서브컬처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이렇게 좀 낮을 이렇게 즐길 것 같은 그런 느낌들? 아 그냥 다 좋아요. 이거지. 발렌시아가나 구찌 슈즈를 신고 즐길 만한 트랙은 아니에요. 딱 이거는 댄스 올드스쿨을 신고 들으면은 정말 기분 좋을 트랙이에요. 한국에도 빈시노 같은 래퍼들이 이런 재즈한 플로우와 재즈한 음악들을 많이 만들거든요. 약간 그런 바이브를 많이 받는 것 같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